네 번째 에피소드입니다. 체인지 셋 04죠. 그런데 이번에 다룰 주제는 베리데이션을 다룰 거예요. 4번과 5번은 베리데이션, 그리고 6번은 컨스트레인트에 대해서 볼 텐데, 베리데이션과 컨스트레인트의 차이점, 요걸 좀 우리가 공부를 할 겁니다. 그래서 베리데이션은 베리데이션은 아 호 체인지 셋이에요. 체인지 셋. 지고 체인지 셋은 뭐예요? 체인지 셋은 이건 액토죠. 액토이고 엘릭스, 엘릭스라고 하기 그렇고 액토입니다. 액토이고, 그리고 컨스트레인트는 DB입니다. DB 데이터베이스에 데이터베이스. 지금 같은 경우는 이제 포스트그리죠. 포스트그리. 용도가 다릅니다. 얘는 액토에서 다루는 얘기고, 얘는 포스트그레스에서 다루는 얘기예요. 근데 얘는 실전이고, 얘는 실전이라고 해야 되나? 실전이고, 얘는 연습이죠. 그러니까 연습과 실전의 차이점입니다. 어떻게 다른지 볼 텐데, 베리데이션은 우리가 지금 입력하려고 하는 데이터가 오류가 있는지 없는지를 우리의 뭐라고 해야 되나? 인터페이스 어댑터 수준, DB가 아니라 액토 수준에서 검사하는 거예요. 그리고 컨스트레인트는 실제 데이터베이스 속에서 검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검사되는 오류를 파악하는 지점이 달라요. 먼저 베리데이션부터 보겠습니다.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 4번이죠. 얘는 6번으로 되어 있네. 말고 4번을 열어서 보겠습니다. 눌렀나요? 체인지셋 4번. 먼저 이렇게 됐습니다. 파라미터가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changeSet은 clear하고 이렇게 주고, 그 다음에 changeSet을 만드는데 이전과 같이 캐스트하고 validate required가 있습니다. required는 이 필드들은 값이 꼭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얘가 nil이 되거나 얘가 empty가 되거나 없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length도 있어. validate length에서 name은 적어도 세 글자 이상이어야 된다는 거죠. 요게 validate, 액토 수준에서 체킹을 하는 겁니다. 그죠? 물론 지금 오류가 떠 있죠. 오류가 떠 이유는 요거에 연결되는 것 때문이에요. 요거 나중에 실행하실 때는 여러분들 이거 어디다 하느냐 하니까, 여기다 놓고 쭉 밑에 쭉쭉 내려와서 보시면은 playground 있어요. playground에다가 여기 부분 put, hide 있는 부분 있잖아요. 여기다 이렇게 넣고 요 플레이를 실행하시면 됩니다. 플레이그라운드. 그죠? 믹스 런 플레이그라운드 플레이. 이렇게 하면 되겠죠. 한번 실행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여러 줄도 동시에 이렇게 처리를 할 수가 있어요. 조금 예쁘게 이렇게 할 수도 있죠. 자, 다시 돌아서 3번, 2번 다 필요 없는 것들 다 놓고 다시 체인지 셋 4번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고 그런 다음에 마찬가지입니다. 에러가 막 뜨겠죠. 뜨고 마찬가지 얘도 에러가 뜰 수밖에 없죠. 그리고 베리더는 당연히 펄스가 되고 체인지셋 에러는 아마 이런 형태의 에러가 뜨게 되죠. First date can't be blank 같은 에러가 뜹니다. 그죠? 이것도 우리가 이미 이제 다 봤던 내용이니까 짤막짤막하게 바로 연결을 진행을 하겠습니다. 같은 내용이에요. 그리고 이걸 좀 더 깔끔하게 보는 방식은 이렇게 트래버스 에러에서 에러 메시지를 조금 더 예쁘게 지금 이런 식으로 에러 메시지가 표시가 될 텐데 이렇게 표시되는 것이 아니라 조금 더 예쁘게 이런 식으로 표시되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죠? 얘보다는 밑에는 얘가 조금 더 보기가 깔끔하죠. 표시하는 방식의 차이점입니다. 별 큰 차이점은 없어요. 그죠? 큰 차이는 없는데 트래버스 에러라는 펑션을 이용해서 에러 메시지를 좀 더 깔끔하게 볼 수 있다. 이런 정도로 정리를 하죠. 자, 그리고 다섯 번째 체인지셋 다섯 번째 샘플을 볼까요? 보시면은 이렇게 이번에도 있습니다. 이번에는 validate change 해서 validate change라는 펑션이에요. 이 펑션은 첫 번째 아규먼트는 validate 할 필드, 필드라고 해야 되나? 칼럼이죠. 칼럼. 필드는 필드입니다. 필드. 이 필드라는 용어가 여러 가지로 쓰이니까 조금 애매해요. 여러 가지로 쓰이니까. 어쨌든 필드가 맞습니다. 스키마에서는 필드이고, 그리고 DB에서는 필드가 또 다른 의미로 쓰여요. 어쨌거나. 그래서 우리 테스트를 하려고 하는 이 항목, 필드, first date이고, 그리고 이걸 어떻게 테스트할 것인지 실제 테스트하는 내용이 펑션, anonymous 펑션으로 전달됩니다. 그죠? 그래서 첫 번째는
똑같은 내용이에요. 예, 예입니다. 테스트할 필드이고 내용은 birthdate. 얘는 전달받은 이 값입니다. 이 값. birthdate. 요 값은 어떻게 전달되나요? 여기서 전달됐죠. 그죠? 아티스트 캐스터 파람즈, 파람즈에서 전달된 겁니다. 이 파람즈에 들어 있는 이 birthdate를 뽑아 온 것이 이 birthdate예요. 그죠? 그래서 얘가 nil이면은 예. 그다음에 compare를 해서 데이트 UTC 투데이 하면 어떻게 되나요? 예. 얘가 하는 거는 지금 현재의 날짜입니다. 지금 현재의 날짜보다도 이 입력된 사용자가 입력한 날짜가 less than 이면은 greater than은 GT는 less than, equal to는 equal to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compare, date compare 이렇게 볼까요? date compare first date, 아 first date가 first date 대신에 요걸 넣어서 볼까요? 요렇게 해서 리턴 되는 값이 뭔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요렇게 넣어주죠. date compare. 지금 데이트 모델이 들어있죠. 그러니까 equal to에서 equal equal입니다. 그죠? 날짜를 바꿔가면서 한번 어떤 값이 리턴 되는지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LT less than입니다. less than이면 요거. 그죠? 그러니까 그 외의 경우는 요 경우입니다. 그죠? nil인 경우는 요렇게 되고. compare 했을 때. 그죠? 그래서 validate change에서 요 경우는 정상적인 통과되고 그 외의 경우는 error가 되는 경우가 되죠. 그죠? 그래서 생일이 지금 오늘 날짜보다도 더 이후 날짜로 생일을 넣게 되면은 그건 오류라는 거죠. 그죠? 그럴 수밖에 없죠, 상식적으로. 자, 그렇게 하는 것이고 그렇게 해서 change set, first date, must be in the past. 이런 식으로 change set error가 들어야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요것을 근데 이렇게 실제로 바로 이렇게 이 change set에다가 바로 이렇게 validate change를 이용해서 펑션을 집어넣으면 보기가 좀 산만하다는 거죠. 산만하니까 이걸 빼내는 것이 바람직하죠. 그래서 별도의 펑션으로 이렇게 뽑아낸 겁니다. 별도의 펑션을 뽑아내서 이 펑션을 여기다 넣는 거예요. 그죠? 이게 일반적인 방식입니다. 우리도 계속 앞으로 코딩할 때 이런 방식으로 해요. 그런데 이 birthdate을 조금 더 일반적인 형태의 펑션으로 바꿔준 게 이겁니다. 그죠? 일반적인 펑션으로 바꿔서 birthdate을 넣는 겁니다. 그거는 뭐 우리가 이미 다 봤던 내용이니까 뭐 그렇게 추가적으로 얘기할 필요는 없겠죠. 이런 식으로 validation을 진행을 합니다. 그리고 주목해야 될 점은 가능하면은 change set에 직접 펑션을 넣지 말고 그 펑션은 외부로 빼내고 외부로 빼낸다 하더라도 또한 그 펑션은 가급적이면은 이렇게 스피시픽한 형태가 아니라 제네럴한 형태로 펑션을 구성해야 된다는 것이고 그죠? 그래서 얘는 change set 아규먼트 하나지만은 아규먼트를 하나를 더 줬죠. 더 주는 방식으로 해서 좀 더 음용의 제네릭 퍼포스한 펑션을 구성을 할 수가 있죠. 자, 그런 내용입니다. 이게 밸리데이션이에요. 밸리데이션은 요 과정들은 액토 상에서 데이터가 오류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을 하는 건데 그런데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죠. 어떤 문제가 있느냐니까 한계가 있습니다. 한계가 어떤 한계냐니까 여기서는 정상적으로 다 통과를 했단 말이에요. 오류가 없는 것으로 통과를 했는데 실제 데이터베이스에 입력하는 순간 DB에 들어가는 순간 데이터베이스에서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네임이 유니크해야 된다. 같은 이름이 반복되면 안 된다. 안 되는 아이디죠. 특히 아이디 같은 경우 아이디가 이전에 있는 다른 아이디와 반복돼서는 안 된다라고 할 수가 있잖아요. 그죠? 그런 경우 한 사람은 미국에서 요 데이터 자기 이름을 넣고 있고 한 사람은 한국에서 이런 자기 데이터 아이디를 넣는 거예요. 미국에 있는 친구랑 한국에 있는 친구랑 둘 다 요 밸리데이션은 다 통과가 되죠. 아이디 뭐 이런 것들은 다 체킹 아이디는 체킹이야 될 수가 없죠. 그죠? 일단 이러한 것들은 검사가 될 수가 있는데 그 아이디가 자기가 입력한 아이디가 그러니까 이전에 등록되지 않은 아이디인지 아닌지를 확인할 방법은 없잖아요. 그거는 데이터베이스를 열어보는 수밖에 없죠. DB에 열어보는 실제로 그 데이터를 입력해보지 않고는 알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밸리데이션으로서 할 수 없는 종류의 오류 체크, 에러 체킹하는 영역이 있을 수밖에 없고 그런 영역을 해결하는 것이 바로 다음 에피소드에서 볼 컨스트레인트입니다.